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다캥의 뻐꾸기 연주해 보실게요. 뻐꾹뻐꾹 아름다운 뻐꾸기 소리, 귀여운 뻐꾸기 나를 위해 노래하네. 이것 좀 봐, 여기 내 머리 위에서 지저귀잖아. 흔히 프레이즈는 문장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한 호흡으로 가는 문장은 곧 한 호흡의 프레이즈를 말하지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귀여운 뻐꾸기, 나를 위해 노래하네. 이처럼 긴 한 문장 안에 작은 문장 두 개가 숨어 있었어요. 다캥의 뻐꾸기는 이렇게 긴 프레이즈 안에 짧은 프레이즈를 찾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프레이즈들의 길이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난답니다. 정확한 프레이즈의 길이는 체크포인트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음악적인 호흡이 정말 중요한 곡입니다. 왜 제목이 뻐꾸기일까요? 연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 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뻐꾸기의 소리를 묘사하는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뻐꾸기는요, 왼손에서도 노래하고요. 오른손에서도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정과 음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변화함에 따라 뻐꾸기 노래의 느낌도 달라지겠죠? 그 변화를 느끼면서 연주하세요.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면 뻐꾸기 소리보다 16분음표의 표현이 더욱 어렵게 느껴져요. 반복되는 음역은 힘을 빼고 움직임을 줄여 작은 소리로 연주하세요. 그리고 변화하는 선율에 집중해주세요. 이제는 뻐꾸기 모티브를 정확한 타이밍으로 연주해주세요. 응용 포인트로 뻐꾸기의 모티브를 새롭게 창작해보는 것도 창의력을 키워주는 좋은 활동이 될 거예요. 마단조, 사장조, 나단조, 이렇게 자유롭게 뻐꾸기 모티브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짧은 이야기도 붙여보세요. 창작이 더해지면 훨씬 더 풍성한 음악 수업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연주하세요. 감사합니다.